홍대에 왔어요. 짠! 나 홍대 진짜 오랜만에 왔어. 제가 대만에서 이제 솔로 공연을 두 번을 하는데 혼자 연습하기 너무 벅차가지고 친한 동생이 댄스 선생님을 하는데 강습 좀 해달라고 SOS를 했어요. 오랜만이야. 안녕하세요. 네, 너무 오랜만. 지금 얼마 만에 왔지? 6개월? 6개월 만에 갔어요. 우와, 카메라 완전 신기하다. 네. 스테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연합 댄스팀을 했었는데 거기서 춤을 제일 잘 추던 친구예요. 제가 잘할 것 같나요? 오랜만에 댄스 저희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. 선생님 저 목 푸는 거 알려주세요. 이번에 코리아 파티가 있어가지고 대만에서 22일, 25일 솔로 공연을 하단 말이에요. 하나는 다 대만에서 인기 많은 그룹들로 해가지고 하나는 르세라핌이랑 하나는 NCT 그리고 하나는 손오공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편집을 했는데 여기 봐봐. 이렇게 편집한 내용이 있어. 죽을 것 같아요. 우리 지금 남자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남자 거는 NCT의 체리밤이랑 세븐틴의 손오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은 그게 더 짧아요. 그게 1분? 근데 그 1분이 내가 봤을 때 한 10분처럼 느낀 것 같아요. 못 생가요? 너무 세요. 역시 아무리 근데 동생이 안 했어. 맞지? 맞지? 이렇게 안 해? 옷을 봐야 되거든요? 르세라핌 때 입을 거 하나 그리고 손오공 때 입을 거 하나 거기 가보고 홍대에는 원래 옷쓸 때가 많으니까
원래는 옷 그냥 지나가다 저거 나에게 좀 어울리겠다 하면 바로 사요. 이런 거 지나가다가 살짝 찐쓸 때 입기.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. 힙한 건 좋은데 또 너무 바지가 길면은 춤출 때 이렇게 되거든요. 향으로랑 붕어빵 이런 거 엄청 파는데 저 오늘 말려주세요. 대만 그 솔로 공연할 때 이 복근 확실하게 보여야 돼가지고 살 빼고 있거든요. 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저 배고파요. 여기였나? 아니야, 여기 아니었어. 골목이었어. 내 기억이 무조건. 르세라핌 옷을 찾기 쉬울 것 같은데 손오공이랑 남자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여기다! 여기였어요! 이것도 샀고 이런 탑도 샀던 것 같은데? 여기 르세라핌 있겠죠? 들어가볼까? 이거 예쁘다! 지금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산다고 지금 정했어요. 이 탑이랑